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죠? 나름 오랜만에 패션아웃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옷들은 전부 썸데이즈라는 쇼핑몰 제품의 옷인데요. 제 예전 영상부터 봐주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항상 썸데이즈 쇼핑몰의 옷들을 정말 영상 속에서 자주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광고가 절대 아니고 제 단골 쇼핑몰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은 그냥 단골의 입장에서 제작해본 패션아웃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옷들은요, 가을 느낌이 정말 많이 나는 옷들부터 봄이랑 가을의 색감과 디자인이 합쳐진 화사한 옷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구매한 옷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핑크색 오프숄더예요. 색감이 진짜 예쁘죠? 살짝 톤다운이 되어 있어서 가을 계절에도 부담 없이 입기 좋은 핑크 컬러예요. 이게 오프숄더지만 여기에 어깨 끈이 있어서 활동성도 좋고 여기 프릴 디자인이 막 엄청 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정말 딱 예쁜 하늘하늘한 핏이 나와요. 이 블라우스는 뭐 화이트 스커트나 네이비, 블랙 스커트랑 그냥 무난하게 매치해주기 좋아서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봄이랑 가을에 되게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었을 때 편한 오프숄더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그냥 여러분 하나는 꼭 쟁여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체크 블라우스인데요. 이게 시스루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칩니다. 그냥 무난하게 좀 어두운 컬러의 스커트들이랑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 이 프릴이랑 단추 디테일이 진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뭔가 딱 가을 느낌의 정석인 블라우스? 이게 재질이 얇은데 촘촘하고 부들부들해서 재질이 저렴한 티가 안 나서 좋아요. 그리고 뭔가 차분한 느낌과 귀여운 느낌이 같이 공존하는 블라우스여서 정말 유니크한 것 같아요. 베레모랑 같이 매치해주면은 이거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짠! 그리고 이거는 이런 블랙 플라워 블라우스인데요. 어쩌다 보니 이번에 좀 시스루 디자인이 많아요. 이것도 시스루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은 뭐야? 플라워 블라우스네?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막상 입어보면은 이건 진짜 정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우선 목 부분에 리본을 묶어줘서 되게 귀여운 핏이 나오는데 여기 소매 중간 부분에 프릴이 있어요. 요 프릴이 입었을 때 핏을 정말 이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플라워 패턴이 막 색감이 엄청 튀고 크고 강렬한 게 아니어서 데일리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도 진짜 강추합니다. 다음은 이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딱 봐도 가을 느낌이 정말 많이 나죠? 이렇게 딱 언뜻 보면은 뭐야 심플하네 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전체적인 핏을 보면요 진짜 최고예요. 소매 부분이랑 여기 밑단 부분은 살짝 시스루 재질이고요. 소매 부분이 제가 좋아하는 하늘하늘 소매로 되어 있어요. 소매 기장이 좀 살짝 긴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원피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핏을 봤을 때이 소매 부분이 정말 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끈으로 허리 라인을 살짝 잡아줄 수 있어요. 원피스는 색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날이 조금 쌀쌀해져도 자켓이나 코트랑 쉽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이것도 시스루예요. 어쩌다 보니까 거의 다 시스루로 샀네요. 이거는 일단 카라 부분이 너무 귀여워요. 이 카라 부분도 그렇고 이 플라워 패턴이 뭔가 이렇게 멀리서 언뜻 보면 안개꽃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끈이 있어서 허리를 살짝 잡아줄 수 있고요. 여기 밑단에 프릴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입었을 때 심심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날씨 좀 쌀쌀해질 때 자켓이랑 코디하기 좋은 디자인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 속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뭔가 실물의 그런 예쁨을 다 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보면 과한 느낌이 1도 없어요. 그냥 정말 은은한 안개꽃 카라 원피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합니다. 사람마다 또 취향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다 예쁜 것 같네요. 나는 가을 느낌이 정말 많이 나는 옷들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 개 추천드려요. 요 체크 블라우스랑 요 원피스랑 요 원피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썬데이즈 제품이에요. 제 옷장 옷에 진짜로 5분의 2 정도가 썬데이즈 옷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애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말할게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제 영상 찾아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를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목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